네, 미국 주식 투자 아직도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시죠? 일단 한번 무작정 따라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종목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가장 쉽고도 재미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이학영의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이학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이어갈 텐데 오늘은 먼저 오늘의 종목 소개해 주시기 전에 간밤에 굉장히 핫 이슈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거죠? 그러니까요. 예, 저희가 바로 엊그저께였나요? 제가 그 장갑 보여드리면서 캐나다 구스 말씀드리면서. 근데 인기가 요즘 좀 조금 줄어들고, 대항마로. 예, 대항마로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 방송 보시는 여성분들도 좋아하시는 바로 몽클레어가 오히려 그런 쪽이 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다.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죠. 딱 방송으로서 10%가 올라갔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새벽에는 사상 최고가로 이거는 6%가 올라가면서 급등했는데요. 이게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 구찌 있죠, 구찌. 지금 양대 산맥은 루이비통이랑 구찌 아닙니까? 그렇죠. 구찌, 이제 루이비통은 이제 구찌 브랜드 아시지만, 루이비통의 회사 이름이 LVMH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구찌를 갖고 있는 회사 이름은 캐링입니다, 캐링. 역시 프랑스에 상장돼 있는데, 그 구찌가, 캐링이 바로 이제 몽클레어를 인수를 하겠다고, 인수할 거를 얘기를 한번 시작하자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바로 그냥 거의 오늘 사상 최고가래. 뉴스 나면서 10%까지 올라갔다가 6, 7%로 끝났는데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도 사상 최고가 사실 캐링 이것도 사상 최고가 계속 가고 있거든요. 루비통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절대 어렵게 생각하실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차트 보고 못 사거든요. 다만 그렇죠. 여러분들도 보시면 친구분들이건 누군가는 지금 구찌를 사고 있다. 백을 사고 있다. 그리고 며느리가 있는데 구찌를 사고 이거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식을 한번 보시면 거기서 답이 있다. 절대 어렵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침에 죄송하지만 바이오 뭐 하나 뭐 신약 개발 알아듣지도 못한 얘기 하지 마시고 좀 제대로 여러분들 진짜 관심 있는 거 그쪽에서 주식을 찾으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본론은 좀 발에 들어가겠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이 좀 좋아하실 만한 물론 젊으신 분들은 제가 아는 분들은 젊으신 분들은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는데 제 나이만 되더라도 전 진짜 이거 광팬이거든요. 오늘 스케쳐스라는 브랜드 신발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약간 캐주얼한 컴포트 슈즈 뭐 이런 쪽 라인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스케쳐스라는 브랜드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조금 ABC 맡은 데 같은 데도 있고 가끔 보면은 그런 라인에 있고 별도 매장 갖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생긴 거는 1992년에 생겼는데 저는 이거 더 처음에 알았습니다. 로버트 그린버그라는 사람이 설립했는데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진짜 한때 엄청 유명했다가 지금 사라진 거가 LA 기어라고 있지 있었는데요. 어디로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LA 기어의 창업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남성용은 나이키, 여성용은 LA 기어가 꽉 미국 시장을 잡고 있었는데 LA 기어가 계속 밀리면서 이 사람이 회사를 떠난 모양이야. 그만두게 됐는데 그 다음에는 닥터 마틴이라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닥터 마틴의 이제 유통망으로 조금 하려다가 아이디어가 생겨갖고 이제 바로 이 소위 이제 도시에서 신을 수 있는 운동화 시장, 스니커 시장에 이제 들어간 거가 되겠는데요. 참고적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스케쳐스 이렇게 인기 있냐 하시겠지만 이거 공식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그 마케팅 조사기관 NPD라고 유명한 곳이 있는데 거기서 2018년에 신발 브랜드를 조사했거든요. 1위 뭐 압도적으로 나이키가 되겠고요. 2위는 아디다스인데요. 3위가 스케쳐스입니다. 그러니까 언더아머 얘기 많이 하지만 언더아머는 4위가 되겠고요. 그 김연아 씨인가요? 그 뉴밸런스 NB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5위니까 저 밑에 있는 거. 생각보다 순위가 굉장히 높은데요. 나이키, 아디다스 뒤니까요. 엄청 인기 높고요. 저는 사실 이거 왜 신냐면 저는 좀 발이 좀 평발이에요. 발이 신발을 딱 유일하게 제가 소비하는 거가 신발이랑 구두거든요. 편한데 이게 인기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처음에 메모리 폼을 처음에 장착시켰거든요. 메모리 폼. 그래서 요즘은 싼 것들 많이 들어가는데 처음에 신발은 여기서부터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 폼이 들어가면서 착용감이라든가 좀 편안함 이런 것들이 뭐 탁월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어르신용 컴포트 시장 뭐 예전에 보면 사스나 이런 브랜드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이제 사스 하면 너무 어른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이런 거로 바꾸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말에 부모님들 선물하실 때 이게 제가 이거 만족도가 최고라고 저 장담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좀한번 신어보시면 좋은 브랜드가 바로 스케쳐스. 네, 저는 사실 그냥 운동용 평범한 좀 디자인은 약간 어떻게 보면 투박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종류의 운동화만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가 봐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이렇게 종류가 많은지 저도 사실은 몰랐는데요. 뭐, 제 것만 샀으니까.
저희 집사람도 와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딱 보시면 여성용 라인들이 이렇게 많이 다양하게 이렇게 했고요. 실제로 보면 전 이제 남성용만 더 말씀드리면 남성용이 이제 저도 이제 지금 신고 있는 것도 사실 그 스케쳐스를 신고 있는데 전 스케쳐스가 서너 개 있거든요. 이게 구두 같은 것도 있는데 자, 사실 요 남성용 보여줘 딱 요 구두 있지 않습니까? 그거. 네. 제가 딱 저 신발이 있거든요. 아. 근데 진짜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도 아주 비싸지도 않고 제 저 신발이 한 150불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진짜 좋은 브랜드 하면 20만 원, 30만 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저 정도이면 상당히 좀 저렴하면서도 신발이 일단 저한 편해서 신는데요. 뿐만 아니라 옷이라든가 가방, 모자, 양말 이런 라인들도 많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스케쳐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뭐 종류도 많고 선호도도 굉장히 높은 브랜드인데 얼마나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거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제 숫자를 좀 말씀드려야 되니까 숫자를 제가 봤더니요. 제가 이 숫자를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한 기업이라는 얘기하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분기별 있죠? 분기별 매출 순인데 매출이 늘어나는 건데요. 저희 한번 쭉 보십시오. 완만하게 저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쁘게 매출이 올라가네요. 네, 꾸준히 늘어나고 처음에는 위에는 이제 연간으로 쭉 올라가는 거가 되겠고 네. 두 번째는 분기별로 쭉 올라가는 거가 되겠고 아래는 증가율이기 때문에 물론 마이너스 난 적도 있지만 꾸준하게 플러스가 나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것만 보면 또 헷갈리시기 때문에 제가 수치를 직접 오늘 불러드리겠습니다. 2016년에요. 매출이 13.2%가 늘어났고요. 2017년에는 16.9% 늘어났고요. 2018년에 11.5%, 2019년에 9.7%, 금년 3분기까지 발표된 거 보면 15.1%.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GDP 2%만 늘어나거든요. 전 세계가 3.5% 늘어나는데 이거는 10%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는 거는 여러분들이 웬만큼 아시는 대한민국 기업은 찾을 수가 없다라고 제가 저 반짝도 아니고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네.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익도 보시면 이익도 정말 좀 깜짝 놀랐습니다. 2016년에 이제 그래프 이건 이익 그래프인데 이익도 꾸준히 늘어나잖아요. 네. 2016년에 4.7%, 2017년에 무려 27.4%, 2018년에 무려 68.4%가 이익 늘어났고요. 올해도 3분기까지 15.3%. 물론 제가 쓴 돈도 여기 많이 들어가 있겠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이익 늘어나고 매출 늘어나는 거는 늘 말씀드리면 주식은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주식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겠고요. 전체적으로 월가 시각은 5명 중에 4명 매수 의견에 전체적으로 강력 매수 의견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스케쳐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꾸준히 뭐 인기도 있고 성장률, 뭐 실적도 워낙 꾸준히 좋다 보니까 월가에서도 추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케쳐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봤고요.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